좋아? 박수 좋아? 우주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도착한 야채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꺼내서. 일단은 이 친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창녕에서 왔고, 크기가 크거나 작고, 모양이 휘었어요 라는 사유로, 어글리어스를 통해 저에게 전달되었어요. 일단 이렇게 플라스틱 랩에 감싸져서 왔고요. 이유가 있겠죠? 랩으로 싸신 거? 사실 그냥 종이 봉투에 넣어서 보내주셔도 될 텐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가지가 왔어요. 일단 외관에 뭐 흠집이나 뭐 기스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이 가지는 작은 가지라서 저한테 온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단단하고 건강한 가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깐마늘. 깐마늘은 판로가 부족해요 라는 이유로 왔고요. 영천에서 생산된 거래요. 이거는 그릇 하나 갖고 올게요. 이렇게 비닐에 담겨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생분해 비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 쓰레기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깐 마늘은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마늘이 은근히 보관하기가 어렵고 곰팡이도 많이 쓸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정도 양이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충분히 먹거든요. 오래되면 또 다 갈거나 슬라이스해서 냉동 보관해야 되니까. 근데 생마늘로 먹기에는 딱 1인 가구한테는 딱 좋은 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늘이 왔고, 그 다음은 팽이버섯. 팽이버섯은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네요. 수풀나라라는 생산자 브랜드의 제품이고, 여기 무농약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발음이. 팽이버섯은 2000 상품이고 판로가 부족해요 라는 이유로 왔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2000이라고 돼 있는데 봉투에는 전남 한평이라고 돼 있네요. 무엇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비닐만 요거를 썼을까요? 뭐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닐에 잘 담겨서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오래된 것 같거나 문제되는 거는 전혀 없어 보여요. 그냥 그 마트에서 양품으로 판매하는 그냥 송이버섯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는 뭐라지 고민이네요. 전을 할지 아니면 계란 지단 부칠 때 같이 부쳐서 김밥을 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무 귀엽죠? 저 이렇게 작고 귀여운 무는 처음 봤어요. 무는 양구에서 왔고 급식에서 쓰기에는 크기가 작지만 가정에서 쓰기에는 좋은 크기예요. 맞는데? 좋은 크기예요. 아, 근데 이게 작아서 시중에 판매될 수가 없는 건가? 아, 그런가 봐요. 작아서 안 되나 봐요. 후추 문 열렸어. 아니, 작아서 안 되나 봐요. 근데 저게 너무 딱 좋은데? 이걸로 소고기 묵국도 해먹고 뭐 감자 무조림도 해먹고 이 정도 사이즈면 진짜 딱 좋잖아요. 무도 오래두면 무르고 쭈글쭈글해지는데 진짜 단단하고 신선할 때 딱 먹어서 소비하기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시중에도 그냥 팔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싸도 되니까. 네, 어쨌든 이게 단단한 좋은 무가 왔습니다. 다음은 양파. 양파는 이렇게 종이봉투에 담겨서 왔어요. 서산에서 왔고 크기가 크거나 작아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두 알 들어있고요. 처음에는 껍질이 조금 색이 변해서 봉투로 이렇게 살짝 봤을 때는 이거 무른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겹만 벗겨보니까 바로 이렇게 좀 신선하고 깨끗한 껍질 나오고요. 겨울이라서 얼어올까봐 걱정은 조금 했는데 뭐 다행히 얼어오지도 않았고 상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조금 상한 부분이 있네요. 있기는 보시면 있죠. 껍질 까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왜 보이시죠? 조금 상한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마트에서 그 소망자리 있잖아요. 6개 정도, 7개 정도 들어있는 거 그걸로 양파를 사도 이 정도 상처, 이 정도 무른 건 한두 개 정도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의치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멀쩡한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겉껍질 하나만 벗겨볼게요. 네, 좋은 양파가 왔습니다. 그래서 양파가 작다고 했는데 크거나 작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게 늘 사왔던 표준 사이즈의 양파예요. 아주 만족스럽네요.
마지막 양파도 받고 다음은 토마토가 아 네 맞네요. 토마토도 이렇게 종이봉투에 담겨서 오고요. 이 친구는 논산. 크기로 선별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짠! 엄청 땡그라고 예뻐요. 크기로 선별하지 않았어요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엄청 땡그라고 예쁘고 단단하고 그렇네요. 사실 저는 어글리어스 홈페이지 후기에서 이런 과일이나 이렇게 충격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과일들, 채소들 같은 게 상태가 많이 안 좋게 온다는 후기도 조금 봐서 사실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토마토가 뭐 터져오거나 물러서 올 수도 있겠다는. 근데 뭐 물론 제가 이번에 첫 배송을 받았지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사실 좀 무르고 상태가 안 좋은 토마토가 오면 무수분 카레를 만들어 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거 꼭 생으로 먹고 싶어지는? 그냥 샐러드로 먹고 싶어지는 토마토예요. 다음. 이거는 아마 감자일 거예요. 아, 네, 맞네. 이것도 그릇에 덜어서 보여드릴게요. 감자입니다. 감자는 서산에서 왔고 크기가 크거나 작아요 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작은 친구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 키위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감자들이 왔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물론 사이즈가 작기는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큰 감자보다 요 정도 사이즈가 그냥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감자조림 하기도 좋고 그냥 먹기에도 이렇게 두 개만 삶으면 되니까 좋고 가끔 큰 거는 너무 커서 조리하기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좋네요. 자꾸 이거 좋다는 소리밖에 안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감자도 무르지 않고 단단하고 뭐 곰팡이 쓸거나 상처가 있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전혀 없을 수가 있지? 네, 진짜 없어요. 뭐 무르거나 상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감자도 도착을 했습니다. 놀랍네. 저는 지금 기대 이상이라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잎채소 보여드릴게요. 잎채소는 이건 청경채 같아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생분해 비닐에 담겨 오고요. 아, 여기 써 있어요. 이게 보이세요? 어두워서 안 보이나?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 비닐 상단에 설명이 써 있는데요. 이 채소는 신선도 및 품질 유지를 위해 EL724 생분해성 인증을 받은 비닐로 포장되었습니다. 못난이 채소도 생분해 비닐도 모양은 조금 낯설지만 이 땅에서 온 자연스러움입니다. 생분해 비닐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일반 쓰레기로 폐기해주세요 라고 적혀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청경채 보여드릴게요. 짠. 청경채는 이렇게 커다란 친구 3개랑 이거 베이비 아기 하나 이렇게 4개가 왔고요. 안성에서 왔고 팔로가 부족해요 라는 사연으로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청경채는
약간 얼어서 왔어요. 살짝. 카메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인데 살짝은 얼어서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분이 많은 잎채소라서 사실 겨울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나머지 친구들은 괜찮아요. 걔 하나, 얘 어딨지? 얘 하나만 살짝 한입 정도 얼어왔어요. 근데 이 정도는 사실 먹는데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이렇게 물러일 정도로 언 건 아니기 때문에 두고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있죠? 그러면 마지막인가요? 아, 두 개가 같이 포장되어 있나 봐요. 얼갈이 배추랑 시금치가 아까처럼 생분해 비닐에 담겨서 왔어요. 아, 맞다. 벌어야겠다. 네, 그래서 시금치랑 얼갈이 배추는 이렇게 왔고요. 둘 다 급식 수요가 줄어서 판로가 필요해졌어요 라는 사연으로 왔네요. 방학이라 그런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나요? 제가 졸업을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갖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잘 왔고요. 이렇게 뿌리까지 온 제품도 있고 약간 이렇게 잘려서 온 친구도 있어요. 근데 엄청 신선해요. 이게 어글리라니? 이게 왜 어글리 야채죠?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당황스러운. 그래서 이렇게 시금치 한아름 왔고요. 얼갈이 배추는 오 이렇게 안 보이네. 얼갈이 배추 이렇게 왔습니다. 보면 속까지 꽉꽉 차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묵직해요. 이게 배추가 속이 비면 딱 들었을 때 가볍거든요. 근데 되게 묵직하고 오히려 이 친구는 청경채랑 다르게 잎이 얼어오지도 않았어요. 물론 약간 모래가 묻어 있기는 한데 어차피 씻으니까. 아, 얘는 크고 작은 애들이 조금 많이 왔네요. 이렇게 작은 친구들도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다섯 개가 왔고요. 큰 애는 손상 없이 잘 왔는데 작은 친구는 이렇게 오다가 부딪혔는지 이렇게 꺾이고 이런 잎들이 한두 장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이거를 얼갈이 된장국을 해먹거나 뭐 된장 무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차피 잘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제게는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제 입장에서는 하나도 못난이가 아닌 채소고 다 너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좋은 구성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처음 받은 거라서 운이 좋게 좋은 상태가 좋은 야채들만 받아서 그런 걸까요? 일단 제가 계속 야채를 받아보기로 구독을 해놨으니까 앞으로도 도착하는 야채들 언박싱하고 리뷰도 계속 해보려고 해요. 제가 요리하면서 동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뭐 요리하는 영상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어글리어스에서 처음에 보내주신 요 이번 주 추천 레시피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있는 그대로
어글리어스에서 보내주신 야채들을 활용해서 요리해보면 어떨까? 그거를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기회가 된다면 요리하는 영상들도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야채들 다시 정리하고 손질하겠습니다. 아, 요즘 뜨개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옷 위주가 아니고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목도리랑 모자, 뭐 스카프 이런 거를 만들다 보니까 영상을 찍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얼굴을 밝히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뜨개 영상은 조금 안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노력은 해볼게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안녕.